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조선노동당 제2차 초급당 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식수를 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총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이신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식수절에 점하여 3월 2일 조선노동당 제2차 초급당 비서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식수를 하셨습니다. 우리 당의 인민대중 제1주의 정치 이념이 구현된 또 하나의 리상거리가 일떠서고 있는 화성지구에서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식수를 하게 된 초급당 비서들은 끝없는 격정과 환희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총비서 동지께서 도착하시자 전체 참가자들은 인민의 당 심부름꾼 당에 참된 정치꾼이 되라고 걸음걸음 손잡아 이끌어주시며 하늘같은 사랑과 믿음을 거듭 베풀어주시는 위대한 스승 자애로운 오보이를 우러러 열광의 환호를 터치올렸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당 중앙위원회 조직비서인 조용원 동지와 리일환 동지, 김재룡 동지, 오일정 동지, 김용환 동지, 주창일 동지, 김여정 동지가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기념식수와 관련한 발언을 조용원 동지가 했습니다. 조용원 동지는 조선노동당 제2차 초급당 비서대회 참가자들이 식수절을 맞으며 매우 보람찬 사업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했습니다. 온 나라 당원들과 인민들의 커다란 관심 속에 진행된 역사적인 대회에 참가하여 초급당 강화의 새로운 투쟁 강령과 크나큰 믿음을 받아는 데 이어 경애하는 총비서동지를 모시고 기념식수를 하는 영광을 지니게 된 것은 참으로 의의 깊은 일입니다. 식수 사업은 이 땅에 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해야 할 일이며 자기의 땀과 노력으로 행복의 씨앗을 심고 미래를 가꾸어가는 성스러운 애국 사업입니다. 우리 당이 가장 중시하고 있는 국토건설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 이 책임적인 사업에서도 마땅히 우리 초급당 비서들이 앞장에 서야 합니다. 오늘의 나무 심기는 인민의 당 심부름꾼 당의 정치 일꾼들인 초급당 비서 동지들의 마음속에 세월이 흘러도 지워지지 않는 추억으로 남아 조국과 인민의 운명을 책임지는 혁명사업에 진심을 묻고 착실한 결실을 이루어갈 의지를 북돋아주게 될 것이며 온 나라의 애국의 불길을 더욱 거세차게 지펴올리는 중요한 계기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여기에 단순히 나무를 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당의 정책을 심고 뜨거운 애국심을 심으며 영원히 변색 없을 순결한 양심을 심습니다. 이제 우리가 심는 이 나무들은 타양의 성지가 바라보이는 여기 화성지구의 풍치를 수려하게 해줄 것이며 무궁토록 번영할 수도 평양의 내일을 축복하며 세세연연 푸르러 설레일 것입니다. 조용원 동지는 우리 모두 인민의 삶의 터전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는 만년대계 사업에 성실한 땀과 열정을 아낌없이 바쳐가자고 호소했습니다. 경애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기념식수의 첫 삽을 뜨시었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참가자들과 함께 몸소 나무를 옮겨 심으시며 초급당 비서들이 당정책 관철을 위한 사업에 애국의 열정과 당적 양심을 깡그리 바쳐 나갈 때 대하여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단풍이 뿌리박은 나무가 그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넘어지지 않듯이 인민이라는 대지에 단단히 뿌리를 내리고 인민에게 의거하는 당은 필승불패라고 하시면서 우리 당을 근로인민 대중 속에 억척의 뿌리를 둔 전투력이 강하고 단결된 집단으로 만들기 위해 초급당 비서들이 더 노력하고 분발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크나큰 영광과 행복 속에 참가자들은 한 그루 한 그루의 애어린 나무들이 사비주의 우리 국가의 부흥을 떠받드는 거목으로 자라날 그날을 그리며 나무심께 정성을 다했습니다. 식수 참가자들은 이민 위천을 순관 좌우명으로 삼고 인민을 생명의 뿌리로 하고 있는 우리 당의 참된 당일꾼이 되라고 고무 격려해 주시며 육친의 따뜻한 정을 부어주시는 총비서 동지께 고마움의 인사를 삼가 올리며 솟구치는 격정을 금치 못했습니다. 기념식수를 통하여 초급당 비서들은 혁명과 건설을 인민에 대한 믿음과 사랑으로 일관시키고 인민을 위하여 무조건적으로 복무하며 전체 인민이 리상하는 공산주의 사회를 전국적으로 기어이 건설하려는 당중앙의 확고부동한 의지를 다시금 깊이 새겨안았습니다.
김성은 동지께서는 몸소 심으신 전나무를 배경으로 식수 참가자들과 함께 불멸의 화폭을 남기시었습니다. 종이하는 김성은 동지께서 인민의 새거리가 일떠서게 될 화성지구에 몸소 심으신 두 그루의 전나무는 인민의 꿈과 리상이 찬란한 현실로 뻗어날 사비주의 조선의 푸르름을 더해주며 온 나라의 애국의 넋을 끝없이 심어주게 될 것입니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의하는 종비소동지 수건 뜻을 언제나 명심하고 초급당 조직들을 당중앙과 사상과 뜻, 행동을 같이 하는 충성의 전일체로 천천히 다져 당제 8차 대비 화합관철에서 획기적 전제를 일으켜 나갈 굳은 교리를 받아두었습니다.